5세 버튼만 가능하거든요. 어린아이들 놀이터 못 들어가도록 시켜봐요. 물놀이, 공놀이는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놀이는 풀장에 부모님들 앉으면 아이들 체험하는데 방해되니까 거기 테두리에 앉는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옷이 이하만 들어갑니다. 공이 약해서 많이 뭔가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물총. 승현이와 무성이 그리고 프렌디 아빠들이 찾아온 곳은 울산과학관 2층에 있는 유아과학체험실인데요. 물체험실, 공체험실 등 체험으로 과학적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려 합니다. 아이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울산과학관 체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울산 MBC 라디오 아빠와 함께 북소리 19부 울산과학관에 놀러왔어요. 우리 아무리 춤추고 나와라. 울산 MBC 라디오 생활 밀착형 프렌드 만들기 장기 독서 프로젝트 아빠와 함께 북소리. 울산과학관에 승현공주님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했나 봐요. 아빠, 엄마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에 열중하고 있네요. 그런데 무성이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와요. 지금 다섯 번째. 카카오 가루에 우유랑 설탕이 들어가서 초콜릿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글지글지글지글. 그게 중탕을 한대. 중탕이 뭐예요? 중탕이 물로. 물로 뭐? 물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야. 어, 초콜릿. 그래서 초콜릿이 완성이 되는 거야. 와, 나 초콜릿 먹고 싶어. 그리고 초콜릿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어, 그렇지? 응? 어, 이빨이 썩으면. 이빨 썩어. 무성이 닮으면 이게 이빨 세균들이 생기지. 무성이도 프렌디 아빠 김대현 씨와 함께 이미 도착해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앞에서 아빠와 함께 벌써 활동을 시작했네요. 그런데 무성이는 울산과학관에 자주 오는 편인가 봐요? 유치원에서도 현장학습을 왔어요. 응,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아빠, 나 파란색 할 거야. 저 반대에서 시작해봐, 무성이. 아빠, 밑에도 좀 해. 실내에서 노는 걸 좀 잘하는 거야. 실내는 좋아하는 거야. 이 녀석! 아차로 좋아해요. 순발력 떨어지는데 지구력이 좋은가? 아 진짜 순발력 떨어져요. 확실한 지구력을 자랑하는 우리 무성이
오늘 너무나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작진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재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과학관 기구들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성의 어머님은 보이지 않네요. 아이 둘 같이 데리고 나오면 안 힘드세요? 이제 힘들진 않아. 자주 그래서 힘들진 않은데 똑같은 장소 또 가면 또 거의 뭐 대부분 그럴 거야. 엄마 아빠가 워킹 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금요일까지는 딱 일하고 토 일요일을 항상 아이들이랑. 아니 토요일도 만약에 뭐 회사 일 있으면 해야 되고 일단 남는 시간에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이제 애들 다 자고 나면 10시부터 12시는 제 시간. 네. 보고 싶은 축구 경기를 보든지 주말에는 이제 해외 축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야구 하이라이트 보든지 그 시간을 건들지 않는 걸로 서로 와이프는 와이프는 나름대로 그 시간을 오늘 이제 또 와이프 혼자 자고 제가 애들 둘이 같이 자는 걸로 그게 몇 번 처음에 어려운데 하다 보면 돼요 그냥. 네. 그리고 애들이 언제 또 아빠랑 자겠어요. 나중에 더 크면 안 자지 당연히. 코드가 잘 맞을 땐 잘 놀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아빠가 컨디션이 좋아야지 진짜 이게 육아가 되는 거예요. 아, 맞벌이 부부인 무성이 엄마와 아빠, 회사일 그리고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한 프렌디 무성이 아빠의 배려가 느껴지시죠? 보통 6개월 전에 이제 아기들, 그러니까 영아죠. 영아들은 그때 사람과 사람이 아닌 인형. 그래서 아기들 빨고 만지고 이러다가 이제 돌정까지의 애들은 주로 양육하는 이제 사람의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때 되면 엄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아기들이 보통 하게 낯가림. 그래서 주 양육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애착 관계라고 하는데 그 관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빠나 조부모. 이제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때 우리 이렇게 유아들이 아빠와 함께 그때 애착 형성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를 행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놀이 치료 중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마만 찾잖아요.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주 양육자에게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만 찾고 그래서 엄마가 아닌 사람한테는 울죠. 그게 낯가림이라는 걸로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죠. 보통 그래서 2살에서 3살, 4살, 5살. 그러다 보니 그때는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놀아주면 상당히 좋아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어떻게 소통해야 건전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식회사 베이비 플래너 신숙경 이사의 조언이었는데요. 사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스스로의 감정 표현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소통하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와의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성이의 경우 울산과학관에 자주 방문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승현이는 어떤가요? 갇혔네. 어, 왜 갇혔지? 오, 이상하다. 이제 이야기해봐. 갇혔어요. 보여주세요. 해야 빨리. 아, 아빠가 보여주세요 해야지. 그래서 아빠가 짠 나타나지. 빨리 시작. 보여주세요. 무성이에 비해 승현이는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조금 낯선 공간이라 느끼는 것 같지만 승현이 역시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과학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잘 돼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야외 그냥 뭐 이렇게 뛰어놀고 뭐 이렇게 자연하고 좀 친하게 지내게 만들어주고 뭐 몸으로 좀 많이 부딪히면서 노는 걸 좋아해서 이때까지 여기를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밖에 요 입구에서까지만 해도 같이 놀자 해서 뛰어다니고 숨바꼭질하고 원래 그렇게 잘 노는데 여기 오니까 이때까지 승현이가 책으로만 봤던 걸 여기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만들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다음부터 좀 자주 와야 되겠는데요. 제가 편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울산과학관에 어떤 놀이 활동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까요? 이거 돌려봐 이거. 아까 무성이가 만든 거. 돌려서 떨어지지 않아.
산에서 공이 위에 올라가면 떨어지지. 왜 그럴까?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아빠 중력을 얘기할래 했는데. 빨리 빨리 승현아 올라가서 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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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화이팅 화이팅. 이승현 친구하고 한다 지금. 시작. 누가 잘하나 보자. 와 이승현 누가 빨리 하나 보자. 우와 이승현 잘한다. 오 조금 더 조금 더 화이팅 해야지. 어 저까지 올라가고 있어. 아이들과 프렌디 아빠들이 울산과학관 놀이활동에 흠뻑 빠졌네요. 그런데 활달하게 움직이는 무성이와는 달리 승현이는 좀 소극적인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수경 교수님?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노출됐을 때 되게 소극적인 성향을 그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은 부모님들께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의 소극성이 언제 어떤 것 때문에 비롯된 것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기질적인 측면이나 성향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고 아니면 또 부모님이 양육 태도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거나 아니면 하지마 안 돼 라는 그런 말들을 평소에 많이 했을 때도 아이들이 섣불리 그러니까 자기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인 아이라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먼저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먼저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아이에게 권유하거나 아니면 한번 누구야 말해볼래? 아니면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먼저 시도할 때까지 쭈뼛쭈뼛하고 당장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참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런 소극적인 아이들은 활동성이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얌전하게 느껴지죠. 그럼 아우 얌전하다, 아유 착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또 하게 돼요. 그죠? 칭찬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이 소극성을 고칠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착한 아이여야 하고 얌전한 아이여야 하고 아 내가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어른들은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말들을 좀 주의를 하셔서 이 소극성이 착한 것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승현이의 경우 아빠 옆에 꼭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데요. 프렌디 아빠와의 관계가 특히나 두터운 우리 승현 공주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유수경 교수님? 늦둥이 딸이니까 아마 아빠가 더 이뻐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승현이가 5살이잖아요. 이제 대부분 이 여자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증상이 한 3세에서 5세 정도 되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승현이가 5세니까 거의 이제 매우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이제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라 컴플렉스 반대 현상이 남자아이들한테 나타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현상을 얘기를 하면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애정을 품어서 엄마를 그러니까 경쟁자로 인식해서 이게 반감을 갖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되게 성장의 어떤 일부라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승현이가 이제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끊임없이 아빠가 더 확인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아이들이 성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승현이가 이제 여자아이로서 여성성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이제 엄마가 그냥 경쟁 상대로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해서 자기가 엄마하고 동일한 여성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빠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자신의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히 이런 현상은 없어지니까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맘때 남자아이들은 아빠 역할과 멋진 남자를 동일시하면서 남성 역할을 배우게 되고 여자아이들은 엄마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지는 등 엄마나 여자들의 모습을 통해 여성성을 습득해 나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남성다운 남성, 여성다운 여성이 아니라 양성성을 고루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양성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에게 인형 놀이세트나 주방 놀잇감을 제공하고 여자아이들에게는 블록이나 푸크레인 등 다양한 남성적 놀잇감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아이들 스스로 성을 구분짓지 않고 다양한 성 역할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 혹은 남성은 남성다워야 한다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성도 어떤 일부분에서는 남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남성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대표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그런 섬세함이라든지 꼼꼼함이나 차분함이 남성에게 또 요구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양성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혼낼 때 여자아이가 왜 그래? 남자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더 큰 소리로 말해야지. 이렇게 어떤 아이들에게 다그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행동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모님의 바람 때문에 어떤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행동을 지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때 혹시 은연중에 내가 남자아이 혹은 여자아이 이런 말들을 쓰고 있지 않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이 커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는 오히려 이런 양성성이 키워진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력도 높고 사회에 나아갔을 때 적응력 또한 훨씬 높다고 많은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신체 운동 놀이를 할 때도 성 구분 없이 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주로 남자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공격적인 칼이나 총을 사용하는 전쟁 놀이를 하고 여자아이들은 가족관계의 역할 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여자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몸을 부딪히며 하는 몸놀이를 하고 남자애들도 엄마와 함께 주방에서 요리 활동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면서 기저귀나 젖병을 제공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보는 놀이를 통해 양성성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도 던져보고 자전거도 돌리고 활동적인 울산과학관에서의 놀이활동 오늘 승현이와 무성인의 가족은 어떠셨어요? 과학 처음인데 앞에서 막 실험하고 이렇게 뻥뻥 터지고 스케일이 다른 그 방송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아니, 운동을 안 좋아하는 데는 아닌데 이렇게 뭐 나보고 아빠 축구하러 가요. 뭐 그런 거 하러 가요. 이런 건 하진 않는데 그냥 뛰어놀아요까지만 얘기하고 뭐 과학관 가요. 도서관 가요. 제가 저기 얼마 전에 영덕에 가봤어요. 그 뭐 친환경 재생 에너지 무슨 센터인가? 갔었는데 거기는 입장료도 받거든요. 받더라고요.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설에 너무 턱없이 모자르는 정말 볼 거 없는 그래서 너무 실망했는데 여기는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있는데 울산과학관이 나름 경쟁력 있게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승현이 먼저 놀려야지. 아니 다하고 놀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 야외에서 활동적인 걸 활동적으로 많이 놀다 보니까 좀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걸 좋아해요. 소리 없이 강아지로 해간자처럼. 아이들의 경우 새로운 매체를 통해 실제로 체험한 기술들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험학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학습을 하더라도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렌디 아빠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좀 더 노력하는 아빠들의 모습 더 기대해 볼게요. 울산과학관에 다녀온 무성이와 승현이 오늘 프렌디 아빠와 어떤 동화를 선택했을까요? 이거. 이거?
이거 뭐 제목이 뭐지? 누구 누가 아 아니 나를 괜찮아 틀려도 돼 말해도 돼 나 아는 거 나 나를 응 나 응 가 가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까 바닷가 모래밭에 동글동글 알이에요 우 알 계란 후라이 먹고 싶다 그치? 응 계란 얼마 전에 계란 파동이 났었지 어? 어 나쁜 계란이 있어서 막 못 먹었잖아 뭐? 누수에 응. 그치? 근데 알이 한 개 더 있어 어 알이 하나 더 있지 응 이게 뭘까? 거북이 거북이 맞아요 거북이 하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바다 거북이에요 바다야 여기가 바다, 시원한 바다야 포근포근 따뜻해요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까? 이 뭐가 나올까? 펭귄. 펭귄이야? 보자 펭귄인지. 펭귄이에요, 맞아요. 펭귄 아빠 펭귄, 엄마 펭귄이야? 그리고, 아니 그럼. 아빠 펭귄. 아 아빠 펭귄, 엄마 펭귄은 없구나. 아니 엄마 펭귄이 먹이 찾으러. 아 먹이 찾으러 갔어? 아 맞아 그래 먹이 찾으러 갔어. 살랑살랑 흔들리는 물풀 사이에. 옹기종기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 근데 알은 어딨어? 알? 여긴 알이 없다 그치? 응 개구리 요리조리 꼬물꼬물 올챙이에요 올챙이는 누구 개구리의 새끼지 그치? 응. 개구리 새끼가 무생이처럼 이쁜 새끼가 올챙이지 올챙이 옛날에 아빠랑 가서 봤지? 응, 응. 누가 나올까? 오리너구리 이거 오리너구리야? 응 보자 아니 악어네 악어네 기다란 주둥이에 이빨이 뾰족뾰족한 악어예요 악어 그치?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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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악어랑 색깔이 다르죠 작고 노란 알들이 다 나뭇잎에 붙은거야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까? 무성이는 동글동글 바닷가 모래밭에 알이 등장하는 동화를 골랐는데요. 프렌디 무성이 아빠가 무성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 있네요. 부동부동 꿈틀꿈틀 나비 애벌레예요. 나비 애벌레. 무성이 나비 애벌레 본 적 있어? 응. 나비 애벌레 실제로 보면 징그러워서 못 봐. 옷도 그냥 겼어. 나비 애벌레? 이렇게 털이 많이 있고 꿈틀꿈틀거려서 이제 벌레 같아서 무서워서 이게 통통해가지고 응. 주성이처럼 통통해 주성이 귀엽지? 응. 응 근데 나비 애벌레도 귀여워 알았지? 응. 응 조그맣고 매끈매끈해요 딱 해줘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까? 이게 오리너구리 맞을까? 응. 털도 없이 반질반질 오리너구리 맞네 오리너구리예요 약할 게 세게 오리너구리? 응 글쎄 어, 오리너구리 여기에 뾰족한 거 달려있어서 침입자나타나는 쏘아 아 쏘아? 그런데 맞으면 진짜 아파 그래? 아빠는 아직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 자 우리 아까 알에서 태어난 동물이 있었지요? 이게 뭐였지? 나비 애벌레 그렇지 이건 뭐지? 뭘 안 나왔어 어 이건 아까 안 나왔는데 아까 안 나왔어 아빠가 놓쳤나? 황금 방울새래 아 어 얘가 얘 새끼 맞아 맞아 새끼가 황금 어 맞나? 황금 새였는데 응. 어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리고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악어 어 다 알에서 태어난 동물이야 그다음에 펭귄 그다음에 어 소똥 소똥이 개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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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박이 개똥 짓박이 이건 뭐지 오리노 이건 뭐지 거, 바다 거북이 이건 뭐지? 깨구리 깨구리 이건 뭐야? 닭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 닭? 병아리가 되려면 응. 알에서 1일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난 거야 응. 그지? 그리고 2주가 됐대 그리고 3주가 되면 병아리가 되는 거래 어 우리보다 더 빨리 태어난다 어, 어. 우린 9월에 태어난다 어 10개월 오늘 유독 프렌디 아빠 무릎에 앉은 무성이가 동화에 흥미를 보이고 있네요. 아마 그동안 무성이 아빠가 보여준 노력 때문이겠죠?
책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보통 이제 부모들은 내지는 어른들은 책은 읽는 거,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유아기 애들은 글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그림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읽는다에 대한 게 부담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책은 읽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그 책을 가지고 친화력 있게 쌓기를 한다든지 도미노 게임을 한다든지 성만들기를 한다든지 집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장난감으로 먼저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쌓기 놀이를 한다든지 아빠랑 같이 무너뜨리를 한다든지 그러다가 어떤 순간 안에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딱 펼쳤는데 사자 모습이 나왔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아빠가 이제 좀 이렇게 팁을 발달을 해서 뭐 어흥 사자 놀이를 낸다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놀이라는 부분에서 발달을 해서 나중에는 어 사자가 생겼네. 우리 친구 사자는 어떤 동물일까? 그러면서 점점점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아빠가 이제 책을 읽어줄게, 앉아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아빠들이 연애 감각이 없는 데다가 딱딱하니까 더 집중이 안 되고 어떤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은 따라서 읽기를 강요하시는 분도 있대요. 말하는 거를 훈련시킨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거부감이 먼저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놀이로 해서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갖고 놀다가 안에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면 훨씬 더 어떨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식회사 베이비 플래너 신숙경 이사의 조언입니다.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한 책 읽기. 그게 바로 무성희가 프렌디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에 더더욱 흥미를 느끼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저희가 보통 책 속에는 그냥 그림이잖아요. 사진이고.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때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도 오감 발달이에요. 만지고 촉각으로서 오 거칠거칠하네 부드럽네 만져보고 소리 듣고 또 맛도 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그래서 쑥 같은 거는 보면 향기가 나잖아요. 비비면 비볐을 때 느낌 향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는 쑥 이런 개념이 아니라 꽃잎도 만져보고 어떤 느낌인지 향도 맡아보고 그러니까 그 오감 발달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자학습이 정말 중요하죠. 책 속에는 모든 사물이 들어와가 있지만 촉감이 없잖아요. 향기가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있어도 그래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매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책 속에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책 속에 본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그게 더 인지력이 훨씬 더 눈으로 본 거는 쉽게 잊혀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향기랑 같이 오감이 더 발달이 돼서 만지다 그러면 그 기억력이 오래 가고 아빠의 추억도 오래 가고 그래서 훨씬 더 오감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현장 학습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프렌디 아빠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아빠에게 들은 동화 속 식물 이야기를 식물원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곤충의 생태에 대한 동화를 읽고 함께 반딧불이 체험 놀이를 하고 모래놀이,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거기 또 따라가. 이 고양이 맨날 따라오는 고양이야. 할머니. 날마다. 고양이 또다. 또다. 날마다 떡을 내다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 할매. 아까 할멈. 할매. 할머니. 이런 말 있지. 할매라고 할매. 할머니는 아니 할매라고 할매. 할매. 그러니까 할매라 하자. 할매가 있었어. 할매는 밤새 떡을 빚어 다음 날 아니 장에, 찹쌀 아니 찹쌀떡. 아니 술떡. 술떡. 할머니 노랫소리를 듣고 찾아온 아기 도깨비가 문틈으로 먹음직스러운 떡을 보았지. 저 떡 정말 맛나게 생겼다. 하나만 먹어볼까? 아기 도깨비는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조심조심 방으로 들어왔어. 이 봐봐, 지금 방에 누가 자고 있어? 할머니 자고 있고 고양이 자고 있고 쥐 안 자고 있어. 쥐 안 자고 이게 쥐가 자기도 떡을 아니, 원래 먹으려고 했던 거야. 쥐는 집 지키는 녀석. 아, 집 지키는 쥐야? 막음직스러운 콩떡이 아니 술떡. 술떡 그래 술떡이라 하자.
떡을 다 먹어버린 아기 도깨비는 살금살금 밖으로 달아났어. 잠에서 깬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 할매. 할미, 내 콩떡이 다 어디 갔나? 술떡이 다 어디 갔나? 오늘 프렌디 아빠 덕분일까요? 무성의 상상력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프렌디 아빠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아빠 목소리로 들려주는 동화. 아이의 오감을 발달시키는데 이만큼 특별한 활동이 있을까요? 프렌디 무성의 아버님, 계속 동화 들려주세요. 배고픈 생쥐가 물어갔나 보군. 다음날도 진짜 많다. 할머니는 일찍부터 떡을 빚었어. 길쭉길쭉 늘려서 뚝뚝 자르고 검게를 무치면 쫀득쫀득 깨떡이요. 아니, 깨떡이 아니야. 찹쌀떡. 찹쌀떡이야 그러면? 응. 그럼 찹쌀떡으로 하자 이거. 찹쌀떡. 응. 찹쌀떡이요 하고 한 개는 맛있는 술떡. 팥가루를 묻히면 말랑말랑 술떡일세. 술떡이 아닌데 팥가루를 묻히는데 술떡. 아니 팥을 안에 넣잖아 팥. 아 그렇네 맞네. 할머니는 바구니 가득 떡을 빚었어. 아빠 이 떡은 꽃떡이야. 맞아 꽃떡. 이게 꽃 이 문양을 이렇게 딱 찍으면 꽃처럼 돼. 맞지 맞지. 그리고 이거는 표시떡이야? 이 떡은 초록떡. 초록떡이야 맞아. 이거 쑥으로 만들었기. 쑥떡. 여기 또 요강 뒤에 숨어 이 나쁜 생기 이거. 내일 장에 나가려면 일찍 자야겠군. 또 고양이 있네. 또 고양이 있네. 바로 무서워. 아기 도깨비였지. 아기 도깨비. 어제 먹은 떡 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 정말 맛있었는가 보다, 그치? 이봐, 떡, 이 생기가 또 몰래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야, 맞지? 와, 오늘은 떡이 정말 많네. 아기 도깨비는 와구와우 꿀꺽꿀꺽꿀꺽. 지금 몇 개야? 100개 넘은 것 같다. 어느새 바구니에는 떡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 하나도 남았는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 쥐가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네. 아니 여기 그래, 배가 이렇게 나왔지. 배가. 아빠 떡 있어. 하나. 어디? 여기. 이거는 쥐떡이야 그러면? 앉아. 쥐떡. 다음 날 아침 빈 바구니를 본 할머니는 근데 떡이 한 개 움직이고 있어. 봐봐. 떡 한 개 더 움직이고 있어. 고양이 떡이야? 아, 세 개 더. 세 개는 참새떡. 참새떡. 여 한 개 더 했어. 할머니잖아. 할매떡. 여기 또 있어. 햇님떡. 햇님떡. 그런데 무성이가 그동안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꽤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정말 아이들한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의 어떤 순간에 정말 어쩜 저 아이가 저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까라고 느꼈던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강요해서 혹은 어른들이 가르쳐줘서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좀 주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게 두 배, 세 배가 돼서 나중에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울산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수경 교수의 조언을 숙지한 덕분일까요? 프렌디 무성이 아빠 역시 좀 더 편안해지신 것 같죠? 할머니는 재빨리 아기 도깨비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웠어. 잡았다! 이 못된 떡도둑 같으니! 이게 또 있다! 또 있다. 이불 속에 꽁꽁 갇힌 아기 도깨비는 버럭 화를 냈어. 에이, 난 무서운 도깨비라고! 빨리 안 풀어주면 얼굴에 혹을 달아줄 거야! 아기 도깨비는 점점 풀이 죽었어. 날 풀어줘. 다음부터는 떡 먹으러 안 올게. 결국
아기 도깨비는 싹싹 용서를 빌었지. 잘못했어요. 아니, 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할매떡이. 얘도 불쌍하게 본다, 맞지? 할매떡이 너무 맛있어서 그만. 할머니는 할매는 눈물이 범벅이 된 아기 도깨비가 안쓰러워 보였어. 할머니는 아기 도깨비를 풀어주었어. 몰래 들어와서 떡을 훔쳐먹었으니 떡값을 내놔야겠다. 떡값이 뭐야? 그니까 돈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지. 그니까 떡을 먹었으니까 돈을 그만큼 내라고. 몰래 먹었으니까, 알았지? 아기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를 보며 물었어. 떡값으로 금덩이를 줄까요? 은덩이를 줄까요? 아니면 이 나를 줄까요? 응, 나를 줄까요? 이랬어.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 절레. 오케이! 얘도 하고 싶어. 고양이는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치? 그 뒤부터 아기 도깨비는 밤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떡방울을 찧었어. 쿵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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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방울을 찧어볼까? 그러고는 만난 떡을 잔뜩 얻어갔지. 다음날이면 할머니는 머리에 떡을 가득이고 장에 나갔어. 이사는 어디 도깨비랑 할머니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떡으로 하고 간식도 떡으로 하고. 떡으로 하고 질리겠다, 그치? 동업하는 거야 둘이서. 동업? 물론 고양이 또 있다. 고양이 또 있다. 또 숨어있다, 그치? 물론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바구니였지. 아까 떡이 세 개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개 하나, 그지? 0. 맞아요. 0이라고. 이거 0이라고 하는 거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가야지. 무성이와 프렌디 아빠의 오늘 독서 타임은 여기까지. 자, 이제 승현이 공주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올라오세요. 오인데. 오리네. 햇빛동네 집배원. 아, 요거 이거야. 햇빛동네 집배원. 집배원? 햇빛동네 집배원. 일로 와봐 승현. 이거 진짜 재밌겠다. 햇빛동네. 아니 승현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우와, 반짝반짝 빛과. 아, 승현아. 알았어. 근데 승현아, 이거는 햇빛동네 집배원은 글이 너무 많아서 저녁에 아빠 대공 갔다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이긴 사람 먼저 정하기. 어? 좋아. 어. 가위바위보. 아니 샤뚝샤뚝. 다시 해. 가위바위보. 뭐? 어. 야, 다시. 아, 바꾸기 없어. 왜? 그, 아니 뭐가? 요렇게 하다 요, 내가 요렇게 했잖아. 아니 다시. 다시 가위. 가위바위보. 아, 아까 내린 건 안 돼. 알았어. 가위바위보. 빨겠지? 야, 바꾸셔. 네가 그럼 빨리 내야지. 너 늦게 내잖아 계속. 어? 또? 자, 아빠 이겼으니까 아빠 먼저. 다시. 마지막이야. 바이바이. 오늘 승현 공주님은 프렌디 아빠와 책 읽기가 싫은가 봐요. 자꾸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책 읽기에 흥미를 잃었을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대부분 저희가 집에 가보면요, 책이 어디에 있냐면요, 거실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진열이 되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가장 좋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간과 안정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편안한 공간에서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뻥 뚫린 거실에서 책들이 나무에 있는 그런 데서 있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편안한 공간이라고 하면 거실보다는 자기가 주로 있는 아이들 방, 놀잇감이 많은 방, 그리고 요즘 애들 봐 자기들만의 공간, 텐트 뭐 이런 데서 잘 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집중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되, 기왕이면 이때 이제 아이들이 이때는 유학해야 돼 자기들이 특히 좋아하는 인형들,
내지는 이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하면서 아빠 무릎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에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훨씬 더 집중력이 편안하니까 다 될 것이고요.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유독 많은 게 뭐냐면 율동과 놀이, 예, 노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연기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잠깐 집중을 하고 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아빠들이 연기력은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런 연기력을 살려서 아이들한테 사실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준다고 그러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 프렌디 승현 아버님께서 연기력에 신경 쓰고 있으니 승현이의 집중력도 조만간 보강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요법도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칭찬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 잘했네? 멋지네? 최고다! 라고 이제 단답형으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거보다도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책을 잘 읽었다면 항상 포옹을 해주고 스킨십으로 엉덩이 똑똑 뚫어서 잘했네. 그럼 그 책 도형에 이제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놀고 있어? 라고 이제 충분히 이때 아이들은 글로 쓰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갖고 또 다른 칭찬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애기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 우리 친구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아 그림을 잘 그렸네가 아니라 엄마를 너무 이쁘게 그렸네. 엄마가 참 좋아하겠다. 내지는 이제 뭐 태양을 그렸다. 아니면 뭐 햇님을 그렸다 그러면 우리 햇님이 튼튼하게 씩씩하게 힘세게 그려줬네. 태양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겠다. 우리 누구누구 참 잘했네.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부각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느끼는 것도 배가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단답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승현이가 좀 더 동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렌디 아빠의 연기력과 칭찬 요법을 확실히 병행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왠지 승현 공주님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네요. 알았어, 알았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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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줄게, 이제. 자, 그럼 앉아. 자, 햇빛 동네 집배원. 누가 다쳤어? 어, 누가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일할 멋진 새 집배원을 모집합니다. 우체국에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있었대요. 우리 마을 집배원 독수리가 크게 다쳤, 어? 독수리가 다쳤네? 왜? 몰라. 하늘을 날다가 열기구에 쿵 부딪혔다는지 뭐야? 오! 이승현! 열기구가 뭘까? 열기구! 아빠랑 저번에 경주 갔을 때 하늘에 풍선 뿡 날아가는 거 봤어? 응. 그게 열기구라는 거. 어. 열기구에 깡 부딪혀서 다쳤어? 어! 독수리가 다쳤대. 왜? 날다가 부딪혀서 아파? 어,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다쳤나봐. 그런데 우체국 앞을 지나던 도랑말이 혼잣말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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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집배원이라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요렇게 다리 두 개야? 어? 도랑말이 어떻게 두 발로 서 있지? 그치? 어. 네 발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두 발로 서 있지? 몰라? 왜 두 발로 서 있는지? 근데 왜 요렇게 해? 그래서 조랑말이 주주말에 제일 귀여운 토끼 나나를 좋아하거든. 아니 대신 내가 대신 편지 프렌디 승현 아빠의 노력 때문일까요? 승현이가 조금씩 동화에 흥미를 보이고 있네요. 축하합니다. 조랑말 우체분이 집배원님 우와. 그래서 조랑말이 편지를 들고 딱따구리한테로 딱따구리 또로로록 딱따구리 또로로록 한테도 어? 이정호 이정호 뭐 읽고 싶어? 이거요. 그렇지 승현아 정호가 이걸 읽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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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이승현 자 이거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거 어? 이승현
동생이 읽고 싶어 하면 양보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 알았어. 종은 어떤 거 읽고 싶어? 자. 너는 이거? 응. 알았어. 어? 가위바위보, 그럼 이승현이 줘. 가위바위보. 지면 무조건 양보하는 거다. 가위가위. 아니, 유효가위 쳐요, 반지.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저. 너 진짜 웃긴다. 자, 가위바위보. 빨리, 빨리 니 펴. 이겼어, 이종호. 자. 아니네. 아, 나다. 아니야, 똑같이 비겼는데. 아니, 정우가 요렇게 했잖아. 그래서 가위가 샵도 짜는 거지. 아, 자, 그럼 우리는 우리 한결아. 꺼내줘. 뭘 꺼내줘? 근데 아빠가 이걸 먼저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 아우, 배우는데. 이 책? 어, 아야, 이종호! 역시 승현이는 묵묵부답. 오늘 프렌디 승현 아빠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멋진 활약 기대해 볼게요. 지난주 반환점을 둔 프렌디 무성이와 승현이 아빠에게 울산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수경 교수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아버님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아버님들의 노력은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나는데 정말 소중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모습처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모습들을 나중에 승현이나 무성이가 자라서 이 방송을 다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마 내가 아빠의 딸이라는 것 혹은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마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할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듣고 행복한 말이 뭘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 혹은 아빠가 나의 아빠여서 너무 고마워라는 말을 들었다면 정말 그 부모님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말 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예상컨대 승현이 아빠나 아버님이나 무성의 아버님 나중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빠라서 고마워. 승현이와 무성이가 지금 프렌디 아빠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특구인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5D 입체영상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무성이와 승현이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체험도 하고 귀신고래가 장생포 앞바다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입체영화도 보고 왔습니다. 다음 주 신나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체험기 기대해주세요. 울산 MBC 라디오 생활 밀착형 프렌디 만들기 장기 독서 프로젝트 아빠와 함께 북소리. 지금까지 연출 최진구, 구성 이나라, 해설 한주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MBC 라디오 아빠와 함께 북소리 제19부 울산과학관에 놀러왔어요 편이 방송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제20부 고래야 반가워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